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런 낯선 작품이 나오면 우선 당황스럽죠. 자, 그렇지만 한 편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 제대로 공부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수능 특강 완성 또는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라도 철저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작자 미상의 왕경용 전인데요. 자, 기녀에게 빠져 몰락과 상승의 길을 걷는 남자를 향한 기녀의 순정입니다. 기녀의 순정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난을 극복하고 이룬 신분을 초월한 사랑, 옥단이라는 기생의 입장에서죠. 왕경용 전 해설입니다. 기생과 가약, 약속이죠. 아름다운 약속을 맺은 주인공 왕경용이 재물을 탕진하고 기생 음의의 간계로 간사한 계략이죠. 간사한 계략으로 쫓겨나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암행어사가 되어 옥단, 기녀입니다. 옥단을 구하고 제외한다는 상투적인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옥단춘전과 춘향전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 짚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100편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가 두 편의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여 기생과의 애정관계를 다룬 애정소설입니다. 자,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방해하는 혼사상의 모티프, 그 결혼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동기가 된다는 거죠. 모티프를 지닌 애정소설입니다. 여자 주인공 옥다는 신분이 기생이지만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정절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런 옥다의 노력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음모를 꾸미는 악인, 기생을 돌보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요즘 말로는 포주죠. 그 기생음이라 합니다. 자, 악인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자, 이 작품은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가 드러나며 악인의 음모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건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소설에 비해 우연적 구성이 아닌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겠죠.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경용의, 이 작품이 이제 제목이 왕경용전이지 않습니까? 경용의 아버지 왕강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상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고 아들 경용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경용은 돈을 받아 내려오다가 서주, 뭐 중국의 지명입니다. 공간적 배경이 중국입니다. 서재에 들립니다. 그곳에서 주모의 소개로 기생 옥단을 만나 돈을 탕진합니다. 자, 옥단은 돈 떨어진 경영을 쫓아내라는 기생음의 말을 듣지 않고 옥단이 이 왕경영을 좋아했다는 거죠. 기생음의는 집을 옮겨 경영을 쫓아냅니다. 기생음의는 도적을 시켜 경영을 죽이려 하지만 마을 노인에게 구출된 경영은 노인은 조력자가 됩니다. 양주의 광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특별한데요. 우리 광대는 천민이, 요즘은 뭐 연예인들 굉장히 그렇지만 옛날엔 천민이었습니다. 그 양반인 경용이 광대가 되었으니까 좀 특별한 사건이 되겠죠. 자, 경용은 옥단을 소개하였던 주모를 만나 옥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옥단은 경용에게 황금을 주고 새 옷을 사입고 집으로 찾아오라 옵니다.
왜냐면 황금도 주고 새 옷을 입고 가면은 이 기생어미가 와 하고 다시 보겠죠. 자, 경영은 비단 옷을 입고 빈 상자. 빈 상자는 재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준비한 상자입니다. 지고 옥단을 찾아갑니다. 기생어미는 다시 반기며 이전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극진히 대접하면서 경영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려 합니다. 자, 옥단의 계략으로 경영은 금보화를 훔쳐 집을 떠나고 옥단은 기생어미를 고발하고 기생어미와 타협합니다. 돈을 받고 옥단을 첩으로 주려 했던 기생어미는 조시상인이 옥단을 첩으로 데려가려고 했죠. 위에 계략을 세워 옥단을 납치합니다. 조시상인의 아내가 남편과 옥단을 살해하려고 밥에 독약을 넣었는데 남편만 죽습니다. 자, 관가에서는 남편을 죽인 죄로 본처와 옥단을 함께 옥에 가둡니다. 한편 경용은 옥단을 잃은 뒤 본가에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여 장원급제하고 암행의사가 됩니다. 옥단의 처지를 안 경영은 곧 암행의사로 출두하여 옥단을 구하고 다시 만납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 왕경용은 남주인공이고 두 번의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고 과거에 급제하여 옥단과 사랑을 이룹니다. 옥단은 여주인공이고 양가의 딸로 어려운 형편으로 기생이 된 인물로 자, 경영을 위해 정절을 지킵니다. 몇 번의 위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경영과의 사랑을 이룹니다. 기생음이 창모라고 나오는데요. 옥단을 이용하여 부를 추구하는 인물로 옥단과 경영을 곤경에 빠뜨리다가 벌을 받는 악인입니다. 조시상인은 기생음에게 돈을 주고 옥단을 납치합니다. 아내의 계략에 빠져 독살당하는 인물입니다. 악인이죠. 왕강도는 왕경영의 아버지인데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인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왕경영 어머니는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인물입니다. 자, 사건 전개입니다. 만남 1. 상인에게 돈을 받아오던 경영은 주막에 들렀다가 주모의 소개로 옥단을 만났습니다. 이별 1입니다. 기생음의 계략으로 경영은 빈손으로 쫓겨나고 죽을 뻔한 위험에 빠집니다. 만남이 자, 과거에 옥단을 주선해준 주모의 도움으로 옥단을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이별입니다. 조씨 상인이 옥단을 납치하고 조 상인의 처 때문에 옥단을 누명을 쓰게 됩니다. 만남 3입니다. 경영이 암행어사가 되어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옥단과 재결합합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자,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은 작품 전체를 제가 PPT로 해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블로그에 오시면 또 파일 받으시면 이 내용 다 있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왕경용은 아버지가 상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절강으로 돌아가던 중 서주에서 기생 옥단을 만나 함께 살게 됩니다.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왕경용이죠. 이건 배경이요. 절강, 뭐 서주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배경입니다. 자, 왕경영과 이제 옥단이 만나는 거죠. 기생어미는 경영의 재물이 떨어지자 노림에서 길수풀입니다. 길수풀에서 죽이려 하지만 경영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떠돌게 됩니다. 기생어미는 악인입니다. 노림은 숲길 또는 지명이 되겠죠. 이후 어렵게 살아가던 경영은 옥단을 뭡니까 광대가 되기도 하죠. 옥단을 다시 만나고 잃었던 재물을 옥단의 기지로 되찾아 절강으로 가려 합니다. 자, 옥단은 빈털터리가 된 경영에게 돈을 주어 좋은 옷을 사입고 빈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재물을 가져가게 합니다. 자, 경영과 옥단의 만남과 이별 재회입니다. 자, 뒷부분은 블로그에 이 내용 다 있으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또 파일 받으시면 또다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전 소설이고 염정 소설. 염정은 연애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성격은 경세적, 교활하고
교훈을 준다는 거죠. 세상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고 또 사실적입니다. 주제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룬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고난을 극복하고 이룩한 사랑의 소중함이고요. 고난을 극복하고 성취해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특징입니다. 배경은 명나라 중국이 되고요. 시점은 전지적 석가 시점입니다. 뭐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겠죠.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조가 나타납니다. 왕경용과 옥다는 선인이고 기생음의하고 조시상인은 악인이 되겠죠.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방해하는 혼사상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그 혼인을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재판과 관련된 송사소설적 모티프가 나타난다. 우리 재판과 관련된 송사소설을 하면은 춘향전이 또 대표적이죠. 고전 소설이지만 우연적 구성이 아니라 필연성이 드러납니다. 다른 고전 소설과 달리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건 전개 장면 묘사도 사실적이고 또 구체적입니다.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됩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사건을 요약적 제시하기도 하죠.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